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장맨입니다. 오늘은 저 낚싯대에 청소 좀 해볼까 합니다. 팬분들하고 지금 낚싯대에 있거든요. 그 시간 좀 내가지고 제가 예, 시래기를 한번 주워볼까 합니다.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낚시를 하더라도 시래기를 절대 버리고 가질 않거든요. 저 팬분들하고 같이 있어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동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끝나고 나면은 저는 낚시하러 오면은 5분 전 낚시 시작 5분 전 청소하고 낚시 끝나고 5분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갯바위에 쓰레기가 참 많습니다.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쓰레기가 많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한번 주워 보겠습니다. 주워 가지고 지금 저 하얀 봉다리에 주워 가지고 제가 갖고 나가서 처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나가서 쓰레기를 한번 주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른 데 또 주소로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쓰레기는 여기 있는 거는 거의 다 찾아갔거든요. 지금 또 다른 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낚시하시는 건 좋은데 제발 두 분을 오염을 시키지 맙시다. 예, 불에 태우는 거는 대기 오염까지 됩니다. 내가 가져왔던 쓰레기 내가 가지고 나갑시다. 저 쓰레기하고 아무 관련은 없거든요. 진짜 너무한다. 자, 카메라를 잠시 놓고, 예. 제가 놓는 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또 다른데 또 한번 주우러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름 안 씁니다. 아, 또 애먹네. 카메라를 잠시 놓고, 예. 제가 죽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들고 쓰레기를 줄다 감기는 굉장히 힘드네. 카메라를 여기에 잠시 씌워놓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손까지 데려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낚시를 들어오시게 된다면 낚시를 들어오시게 된다면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쓰레기를 개방에 치우지 말아주십시오. 환경오염도 무시기능입니다. 불에 태워서 대기오염까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져왔던 쓰레기는 여러분들이 대가족 가는 거 좀 몸에
않도록 좀 습관화됩시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참, 여기 지금 우리 팬분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저 팬분이 한 사람 있게요. 자, 그동안에 저는 오늘 마실다 안 가지고 왔거든요. 마실다 안 가지고 왔습니다. 뭐 합봉체도 나오는가 나오는가 그거 실수가 왔거든요. 여러분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